우리 무림이가 보겠습니다. 무림이가 볼 테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헤이헤이 나 인간적으로 진짜 살 많이 빠지지 않았어? 진짜로? 응. 그치? 허벅지도 많이 빠지고. 허벅지 빠지면 안 돼요. 배도 어? 덜 빠졌는데 좀 더 빠지면 되고. 진짜 팔도 이따만 썼는데 진짜 많이 가늘어지지 않았어? 이 노고를 누가 알아줄 거야 이거? 저희가 알잖아요. 뭐라고? 아버! 아버! 누가? 괜찮아! 누가? 누가 뭘 알아 그랬어? 아니 뭘 아냐고 물어본 거잖아. 뭘 아냐고. 아 뭘 아냐고 물어본 거. 진짜 이거 당한 기분인데 이거? 당한 기분인데? 밤마다 밤마다 한 시간만 걸으면 푹 빠져. 아니야, 아니야 밤일을 많이 하고 빠져. 그러면 낮잠을 하나 해줘야 돼. 몇 번에? 사람 언니야 부역되는 거 알지? 부역돼요? 더 살쪄. 아니 안 하니까 더 살쪄는 거야. 버섯의 카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신 것 같고 우리 천이 카페 우리 가족 여러분도 다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캔디 저기 가족 여러분들도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게임하는데 지장 없네. 게임하는데 지장 없어. 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본 게임으로 들어왔는데, 자, 우리, 저기, 아나다! 아니, 저기 누가? 허양 어디 갔어? 그 선풍기, 요 중간에 하나 갖다 놔. 다 선풍기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데, 저기, 총이는 식구들은 그 선풍기가 없어. 그걸 갖다 거기다 꽂아. 우리는 더워 뒤져도 상관없지만, 우리의 재산인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우면, 우리가 이걸 삥을 못 뜯어. 그러니까, 건강하게, 건강하게. 추우면 보일러를 드리고, 더우면 선풍기를 드리고, 우리가 더워 뒤져도. 나 500원 남았는데. 야? 500원 남았어. 응. 저 버들기 공연장 선풍기 이쪽으로 다 옮겨라. 나 내 진짜 뺐어. 안 돌아. 야, 진짜 뺐어. 와, 아니, 지금 스위치가 뭔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지금. 그 빼가지고, 여기 뭐, 여기 손 할 때 있나? 있으면 저 중간쯤에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씌워주게끔. 저 중간. 오대 언니, 닭도 여기다 쳐서 다 죽인다, 멋지다. 접시가 부족해서 모수대가 없어? 접시가 부족해서 식구들 찍어 먹대. 얼마나 그 자위 그 자동이잖아. 그게 그렇지. 아니야, 괜찮아. 그거 필요 저기 다 하나씩 필요해요. 하나씩 필요하니까. 자. 회전으로 해가지고. 아니 왜 그쪽으로 나 저쪽으로 이쪽으로 나니까 카메라가 다막아버린다 카메라 다 막아버린다 이거 아니야 저 아니 내 말은 제 꼴문이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기다 놓으란 얘기야 줄 대잖아 줄을 의자로 해가지고 여기로 대라고 너 바깥쪽이야 사람 없어 여기 이쪽에는 놓고 회전으로 하라고. 그렇게 놓고 무조건 저기 그거. 자 지금부터 우리 자 사회는 자 각자 카페 인원수를 체크하겠습니다. 캔디 카페 우리 가족 여러분 총 몇 분이시죠? 12분 그리고 우리 청이 10분 그러면 22분 우리 거시기 얼마야? 5명 저쪽에 있어 버들이 공연단 아니 버들이 저기 우리 줄버세 몇 분? 20명? 그러면 총 40명, 50명 잡으면 되겠네, 50명, 우리까지. 50명 넘으시죠, 어디서. 그러니까, 저기, 5시에, 60인분 준비해주세요. 60인분, 일단. 버들이 65! 어? 25명이래요. 그러니까 60명 잡았잖아, 그래서. 60명. 그러니까, 각자 계시는 분들, 회비 10,000원씩은 내십시오.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하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돈 내갖고 드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 많건 적건 뭐 우리 편이 더 적은데 우리가 손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야 돈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자 일단 우리 버청캐 저희 버들이 공연단 버청캐 우리 셋이서 장만한 10대 50만원 후원 전달하겠습니다 자 총무가 누구십니까? 총무
우리 새누리 총무님께서 이거 일단 받으시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만 원씩 쭉 거두시기 바라겠어요. 아주 우리 총무님이 뿜 뜨는데 1인자예요. 자, 이거는 30만 원 상금입니다. 1등 하시는 분. 자, 30만 원. 자, 해서 우리 많이 투자했습니다. 돈도 씨발 줘도 못 벌었는데,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다 즐겁게 이런 자리, 아마 각설이 공연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3사가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즐겁게 노는 그런 각설이 팀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의 사회를 보고 정말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회를 보고 다니는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뭘 하냐? 가족들이 피곤하니까 주무실 때, 아이고, 밤새도록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우리 투잡을 하고 있는 우리 자 무림이 각설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의 말을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 공정하게 우리는 그걸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빨리 터뜨리면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또 빨리 후라이프 제일 오래 돌리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편파적인 뭐 그런 심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맘대로 장기자랑 각 한 명씩 만약에 불참을 한 카페에서는 10만 원 벌금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우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 시원하게 웁시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각설이 자 사회자 겸 우리 각설이 우리 무림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 네. 아, 우리 버드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낮에는 여기 월포 여기에도 갔다가 그리고 저기 또 월포 해수욕장에도 갔다가 밤에는 월포 장례식장에도 갔다가 이런저런 투잡 쓰리잡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버드리 공연단의 무림이 인사드립니다. 차렷 싸가지께 경례. 여기도 싸가지께 경례. 여기도 싸가지께 경례. 아, 예, 역시 쪽수가 많다 보니까 함성 소리도 크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심사 기준에서 솔직히 자 우리 캔디 각설이님 카페 그리고 청인 각설이님 카페 즐거운 버드리 세상 카페 이렇게 모이다 보면 쪽수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버드리 세상 카페는 두 명당 한 사람으로 치겠습니다. 예, 제 맘대로 일단은 그리고 우리 청카페 그리고 캔카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간 쪽수로 점수는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봉투 말고 제가 또 따로 또 봉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봉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귀한 알죠? 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상품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시고 혹시 집구석에 가스를 안 잠갔다 수도꼭지를 안 잠갔다 뭐 집구석 날아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있는 만큼은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같이 힘차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한번 수영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침에 제가 제트스키를 타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빤스를 안 입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못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순서로 해서 우리 풍선 터뜨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섹시한 흐리둘림, 우리 형님들의 흐리둘림 그리고 누나들의 흐리둘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라후프 돌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장기자랑 어떤 것인지 알죠, 그죠? 나오셔가지고 뭐 옷을 벗든지 스트립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즐겁게 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시원하게 시원한 삼겹살에 따끈따끈한 소주 한 잔 딱 기울이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시고 2부 공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게임을 진행하면 별로 재미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으니까 제가 분위기 돋구는 의미에서 무림이 모처럼 올라왔으니까 노래 한 잔을 올려드리고 본 게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또 우리 켄사모 이쪽 식구들 몇 사람 안 되는데 호응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우리 즐거운 보들이 세상 무림이 노래 맨날 들었으니까 지겹다 이러는 반응이고 우리 청산목 카페 식구들 예 엎드려 즐겁게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켄사모 켄사모 말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 청사모 가사죠 10점 드리겠습니다. 저, 기억해놨어요. 우리 청사모 10점 처음에 우호했잖아. 아니 관심만 있었지 이렇게 호응은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호응이 이렇게 좋으니까 일단 가산점 10점 합이 20점 그리고 우리 켄사모 우리 캔디님이 자꾸 저한테 태클을 걸었습니다. 마이너스 10점 자 그리고 우리 즐거운 버들이 세상 카페 예 엎드려 즐받기 플러스 1점 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잔 올려드리고 본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인사드립니다. 싸가지 있는 무림이 인사드립니다. 차렷 여기서부터 경례. 감사합니다. 파이어! 아, 노래 시작 막걸리 한 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래 한 곡 다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 아니 그 나중에 관객 호응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객석을 앉아주시는 우리 객석의 참여 점수, 그리고 관객 호응 점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저 회장님, 다른 분들은 다 보니까 배추 이빨이 김장해라고 배추 이빨이 막 이렇게 주시는데 이제 가을이 접어든다고 노란 단풍잎을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 캔사모 가슴 가장 점수 50점 누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 다 배추 이빨이 가지고 김장할 때 혼자서 노란 단풍잎 주시니까 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무림이도 나름 선물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거 뭐 부담 가지지 마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마음이 어른하는 거 차고 있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아시죠? 진문서, 땅문서 이런 것도 가산 점수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석의 심사위원님들 자, 체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저 지금 딱 보니까 쭉수는 지금 역시 고맙습니다. 우리 즐거운 버디 세상 파이팅!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즐거운 버디 세상 또 이렇게 또 노란 어린이풀 또 주셨으니까 가산 점수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우리 두 장을 주셨으니까 우리 즐거운 부들이 세상 51점 부하게 주죠, 그죠? 평평성에 맞게 놀아야지. 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아, 그러니까 평평성에 맞게 해야지. 자, 지금 이상에서 5만원 했다고 50점 주고 10만원 했다고 100점을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청산목 카페에서는 시부라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줘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아시겠죠? 아, 카페에다가 후원을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이게 무대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게 좀 뺑 가고 있는데 우리 김누리님은 카페로 이렇게 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누리님 박수 한번 주시고. 자, 김누리님한테는 현장 출입 1회 금지권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한 개도 없고 우리 카페. 그래도 저보다는 우리 카페 식구를 생각하는 그 우리 김누리님의 마음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뽕게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풍선불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폐활량이 좋다 하시는 분 이쪽에서 세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모 카페에서도 세 분만 모시고 또 우리 즐거운 버들이 카페 세상에서도 세 분만 제가 딱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자를 좋아하니까 이 게임은 풍선을 잡고 혼자 열나게 불어가지고 빨리 터뜨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회원님 여기 풍선 9개만 갖다 주세요. 그 일단은 첫 번째 게임으로는 풍선 터뜨리기, 그 다음 게임으로는 담배 피시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풍선 채로 보는 거 알겠죠? 채로 보는 거 알겠죠? 자,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네, 해보면 되지, 그죠? 네, 그런 마인드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해보면 되지. 자,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전검사를 다 마치고 온 무대이기 때문에 자, 두 개요. 확인 좀 여기 있습니다.